이게 생명체까지. 쌀쌀한 바람이 부는 11월의 끝자락, 끝판왕을 만나기 위해 울산을 찾았습니다. 스산한 기운이 풍기는 고철들 사이로 보이는 이 수상한 조형물은 뭘까요? 괴물, 외계인, 로봇? 뭔가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이것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뭘까요? 궁금한데요? 혹시 선생님이 이거 만드신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 SF 영화에 나올 법한 로봇도 보이고요. 헐, 말을 탄 장군도 있네요. 또 기괴한 이빨을 드러낸 공룡의 커다란 머리까지. 공룡이요? 예, 아그머니나 이거 다 뭘로 만든 거요? 재료가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전카트로 만든 공룡입니다. 전카트요? 예. 전카트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폐 부품들을 이용해서 그걸 작품으로 다시 완성해 나가는 게 전카트입니다. 정크아트 끝판왕 김후철 씨를 소개합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품이나 고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건데요. 이제껏 만든 작품 중 가장 아끼는 걸 보여주겠다는 끝판왕. 안에 보시면 담당 PD도 깜짝 놀란 작품의 정체는? 와, 선생님. 예. 엄청 커요. 뭔데요? 바로 초대형 크기의 옵티머스 프라임. 와. 10년 동안 시리즈가 이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변신 로봇인데. 진짜 정말 크죠? 지금 크기는 8.5m, 실제 영화에 나오는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고요. 자동차는 8대 분량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저희들 작업은 1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축에 사용하는 부품들이고요. 요거는 베어링이고요. 요거는 연료계통에 사용하는 밸브 형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쇼바, 그러니까 서스펜스입니다. 서스펜스도 있고 기아 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나오는 부품들을 이용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만 중시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지금 만드신 거하고 예전에 만드신 거 비교를 해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와. 약 13년이란 시간 동안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의 개수만도 400여 종이 넘는다는데요. 범블비. 범블비 너무 귀여워요. 범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처음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순수 창작을 한 건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이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답니다. 처음에는 로봇만 만들다가 나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의 이 인물들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이언맨이랑 헐크 이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마블 영화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에 마블하고 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렇게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사와 함께 자신이 만든 고철 영웅들을 전시하는 태극까지 이룬 김후철 끝판왕. 너무 멋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차례. 먼저 창고 안을 살피는데요. 내려보시나 보네. 네, 다양한 고철들을 모아두는 곳인가 봅니다. 엄청 많네요. 네. 재산보다 저희가 지금 국내 사정은 재활용 이 폐기물들이 많이 없어요. 국내에서 한 30% 정도 구입을 하고 70% 정도는 외국이나 다른 지인들 통해서 구매를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구하기 좀 어려운 재료 같은 게 혹시 뭐 있어요? 암만 해도 이런 축들, 이건 오토바이 축이거든요. 오토바이 한 대에다 하나밖에 안 놓잖아요. 이런 축들이 하체 부분, 이런 잘라서 몸통이나 다리를 연결시키는 부분 마대로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만은 좀 구하기 힘든 부품입니다. 필요한 부품을 골라 나오는 게 여기도 고철, 저기도 고철, 고철 천국이 따로 없네요. 그렇다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 붙일까요? 그걸? 처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골격 작업을 뼈대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모든 작업이 그렇듯 기초가 가장 중요한 법. 벌과 쇠를 다루는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 얼굴도 손도 철통 보안입니다. 쇠를 자르거나 용접을 하는 작업이 기본이다 보니 가끔 생각과 달리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럴 땐 이렇게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끝판왕.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면이 없거든요. 설계도가 없어요? 예, 설계도가 없습니다. 예. 그냥 된다고요? 같이 팀도 오래됐지만은 설계도가 있으면 솔직히 설계대로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한 작품 만들고 나면 또 다른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형태의 작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머릿속에 그려낸 상상을 현실로 표현하는 그만의 작업 스타일! 비슷할 순 있어도 세상에 똑같은 건 있을 수 없답니다. 어떤 부분?
소품을 제일 많이 쓰세요? 이런 베어링 축들은 이렇게 근육을 표현을 할 때 근육에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이런 베어링들은 보면 이렇게 관절, 무릎 관절이나 팔 관절들을 사용할 때 크고 작은 베어링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조금만 나타도 보철의 형태나 기능에 맞춰 작품에 대입하는 고철계의 명의가 따로 없네요. 예. 아주 기량이 출중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상상이었거든요. 그 상상을 이제는 실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맞아. 어릴 적부터 키워온 무한한 상상력이 이끈 정크 아트. 상상이 현실이 된 순간 쓸모없는 폐의 부품이 모여 멋진 팔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형태를 갖춘 작품은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오롯이 쇳덩이로만 제작되다 보니 무게만도 어마무시. 지게차는 필수랍니다. 무겁겠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건데 지금 외계 종족 중에서 기사야. 기사인데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좀 육동감 있게 저희가 표현을 했으니까 채색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색을 또 담당. 채색은 선생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채색은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배운 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직접 채색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어가지고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마무리 작업인 채색. 재료를 갖다가 칠을 해놓으면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뒤늘어 볼 때가 있어요.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거에 대한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질감 표현을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표현하는 게 포인트. 오, 잘 나왔네. 갑옷하고 피부 색깔하고 되게 예쁘네. 위에를 살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좋아. 기사 종족이니까 갑옷을 입고 있고 안에 피부색은 외계인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먼저 상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어때요? 당장이라도 전투다를 외치며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우, 도망가야 될 것 같아. 쇳덩이로 뼈대와 살을 붙이고 거기에 색을 입히니 정말 멋진 작품이 됐네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 궁금하시죠? 그를 따라 비밀의 방으로 들어섰는데 방 안에선 여행지에서 볼 법한 크고 작은 나무 조각품들 보자. 아, 나 정말 눈에 띄네요. 이거 다 저 뭐시오? 예?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렇게 모았던 작품들을 여기 전시도 하고 생각도 하고 머리도 식히는 장소인데 유년기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모았던 작품들입니다. 지금 이 작품들을 보면서 지금의 상상력을 키우고 그 상상력에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 6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다는 끝판왕. 취미로 하던 나무 조각이 정크 아트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근데 시방 그냥 낙서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구인들이 보는 피라미드, 그리고 제가 상상하고 있는 피라미드는 그 땅속 밑에 피라미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피라미드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미대 출신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미대 출신이면 훨씬 잘 그리겠죠.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몰라가지고 책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혼자서 독학을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노력파이자. 머릿속에서 펼쳐진 상상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시키는 행동파인 김호철 끝판왕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작업실. 와, 여기는 또 어딘가요? 제가 생각했던 외계인 마을은 이럴 거야. 외계인 마을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야. 벽화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9,900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0여 평의 부지 가득 위에 작품들로 채워질 정크 아트 파크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앞으로 2, 3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상을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상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세계관을 하나 다시 만드는 거죠. 세계 5대 문명과 외계인의 조락하는 주제로 만들어질 이집트 벽화 형식의 공원인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를 보고 창작을 하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우철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 외계인 마을을 만들고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작업물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쓸모없는 고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정크아트의 대가.
꿈과 희망의 세계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그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